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도. 그리고 그러니까 쭉 좋을 수 있을까? 우리가? 여수 싫어워. 아유 여기 개빠닥빠닥. 그 옛날에 꼬막 나오고 낙지 나오고 그랬을 때 지금은 어찌나지 모르겠어. 안 나올 것 같아. 어이구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아까워요. 한번 안아줘. 김치 장사한다는 얘기 듣긴 들었어. 야, 내가 너 때문에라도 여수, 제가 그랬거든. 광주 시장을 갈까나, 여수 시장을 갈까. 야, 야, 여수 가자. 광주만 해도 도시스러워서.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널 보는구나. 네, 잘한. 선생님 딱 갓밭이에요. 여기 조금 밭 뿌려놓고 씨 자라는 거고요. 저희 공장 앞에 이제 뻘이 나가서 물이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이제.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낙지도 나오고 그래 나와야겠어? 오 다행이다. 고동도 나오고 뭐하고 뻘낙지 맞춤. 자 우리 애 한번 사봅시다. 에라가 일고 임표가 여덟. 아, 그랬네. 선생님 여기를 봐. 선생님 제가 쓰면 멋지게 써드릴게요. 모자 써요. 이것만 쓰세요 그냥. 야, 염려 마세요. 우배, 우배가 자르고 있는 거 한 바퀴 돌아. 예, 예. 아이고, 선생님, 이게 갓김치인데, 선생님, 저 양념 좀 드셔보세요. 안 짜죠, 저 이거. 선생님, 이거 드셔봐요, 한 번만. 홍갓은 아니에요, 홍갓은 선생님. 매워요, 맛있다. 맛있죠? 이제 또 익은 거. 이거 딱 맞던 거. 몇 년에 있냐? 9년. 그래. 9년이야, 이제. 10년 지나면 네가 이제 길터. 청옥에도 썼네. 이거는 갓 담그는 김치는 이렇게 날 김치로 먹어, 쓰고. 나는 세계에서 싸먹은 김치죠. 이 갓이 꼭 매운맛이 있어요. 그 맛으로 이 갓은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먹는 거지. 싸한 맛에 코가. 근데 이제 이런 갓들은 그러는데 머리에 쓰는 갓은 말중으로 만든 갓이에요. 또 아무 걸로 만든 그거는 갓. 여수가 본향이 아니라 통영이 본향이세. 통영 갓. 자란다 이제 9년이래지. 1년만 그냥 참고 그냥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고대로 네가 꼭 손맛을 배워야 된다. 그러면 꼭 잘 될 거다. 연기도 네가 뭐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연기도 때가 있어. 네. 아 우리 아까 옛 얘기하면서 너 20년 선배고 MBC 같이 있었는데도 작품 하나 같이 못했대지. 네. 선생님은 94년도에 너랑 같이 사랑을 그때 뿐만인데 세게 된 거야. 그게 모든 게 다 2년 따라가. 그 10년만 저거를 네가 길을 확 끌고 잘 될 거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